엄마 많이 어떡해. 아프신가 봐. 어떡해. 근데 갑자기 저렇게 앉아주셨지. 왜 급차하셨나 봐요, 진짜. 안녕하세요. 어른이신데요. 돼지고기랑 카레를 해드렸는데 배탈이 좀 나셨어요. 사실 뭐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셨나요? 아니면 그렇게 크게 그러시지는 않는데 원래. 네. 평상시 안 드시는 갑자기 드시게 되면 그런 증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또 만약에 개선이 안 되시면 네. 위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병원이나 위험이요? 아니 저한테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몰랐어요. 아까 이렇게 일어나실 때 보니까 안색이 벌써 안 좋으셔서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요리를 할 줄 아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카레를 할 때 야채랑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맞아요. 네. 그 다음에 거든요. 근데 고기를 이렇게 네. 후추 뿌리듯이 맨 나중에 이렇게 아 덜 익었나? 설렁탕에 파놓듯이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카레를 제가 끓이잖아요. 아빠가 드시는 카레는 야채만 들어가거든요. 준호 씨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고기만 넣어요. 그것도 돼지고기를. 아. 근데 너무 맛있게 그걸 한 냄비를 다 혼자 먹거든요. 아. 피 뚝뚝 떨어지는 정육점 네, 네. 가면은 맛있겠다고 거기 이렇게 붙어있어. 진짜? 아침에 오리고기, 점심에 돼지고기, 저녁에 소고기 막 이래요. 정말. 이런 사람 이제 혈관 나이 하면 70이면 육신에 나. 아니 왜 남의 소방 혈관 나이를 추첨을 해요? 남의 소방을. 그렇게 삼시세끼를 다 고기로 먹으니까 혈관이. 아니 그나저나 함소방님 그 저 침대 네. 근데 나 너무 궁금해. 아 뭐야? 진짜 모르세요? 아 침대? 아, 왜 안방에다 안 놓고 네. 한번 봐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신문들 주세요. 신문들까? 어디 앉아 놓으면 안 될까? 아유, 치는데 신문지들 신문지 같아요. 아, 이렇게 깎는 거 아니야? 이게 방을 친다 그러는데, 그래서? 친다 그러지. 그게 정상이야. 내가 하는 건 이건 까는 거고, 그냥. 잘하네. 아유,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. 그럼 자네 못하는 건 뭔가? 제가 못하는 거요? 예. 글쎄, 뭐.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? 없죠. 없어? 그런 게 뭐가 있어요? 어려운 게 없어. 별 욕심 없이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? 아, 다 옛날에 내가 부산 피난 가가지고 이제 국회가 부산으로 갔잖아. 이사 갔었죠 그때 다. 그럼 일사 후퇴 때. 50년도에 6.25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저기 갔어. 가면서 이 일을 하는 거. 말로 설득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. 뭐라고? 내가 왜 말로 아니 자네 잘 까는데 잘 까는 선 옆에서 이렇게 하나 까주면 그래도 그게 다 일을 드는 거지 깐다고 그 사람 가만히는 그 사람이 일이 많잖아요. 그것도 부려 먹으려고 글쎄 놀무부예요. 말하는 거하고 이 까는 거 뭔 상관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 까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. 하여튼 그 저 늙은 장모를 못 부려 먹어서 아니 나이든 사이를 못 부려 먹어서 장모님 지금 난 게 없는 거지. 어째? 이거 다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뭐하러 이걸 이러고 있어? 내가 부산 얘기하다가 또 깜빡 잊어버렸네 또. 아 부산 피난 얘기? 아 의사들이 실습하는데 그 다대포 산골짜기에 아니 깎으면서 얘기하니까 다대포 골짜기를 뭐 그 얘기하면 몰라요 다 아는데 얼렁뚱땅 안 깎으실라 그래. 아니 시간을 요만큼도 안 주려고 그러네. 빨리 해야지. 아유 나 참. 다대포가 이렇다는 얘기를 꼭 뭐 누가 다대포 꼭대기 된 건 원래 다 아는데. 다대포는 자기가 언제 가봐. 아니 부산인데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왜 몰라요 다 알지. 부산을 또 언제 살아봐. 아니 마산 부산 그게 다 그 동네 그 동네지 뭐.
그 다대포 산 골짜구니에서 물이 펑펑 내려오는 그 옆에 실습을 하는 거야, 의사들이. 가운을 입고.